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따뜻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샘추위 때문에 요정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365 노동자 텃밭에 나와서 묘종을 옮겨 심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상추 묘종을 몇개 이렇게 심고요. 당귀 아주 약초긴 하지만 상추와 함께 쌈을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추는 뭐 제대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서 한 5개만 이렇게 심었고요. 지주대로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지금 고추가 지금 묘종이긴 한데 이미 꽃이 피었네요. 고추를 이렇게 5개 이게 지금 망치가 없어서 벽돌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마토 10개 심었는데요. 토마토가 이게 밭에서 정말 이 빨갛게 익었을 때 따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 모종이 좀 우짜라쟁이 꽃도 많이 피었고요. 겨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꽃샘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늦게 심다 보니까 묘종 파는 곳에서 묘종이 지금 웃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잘 자라서 맛있는 토마토를 따서 먹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심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일반 묘종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 이제 무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그런 씨앗을 뿌릴 예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미 미리 먼저 뿌려 두고 다른 그 분들의 텃밭입니다만 파도 심어 놨고요. 뭐 상추 숟가락, 호박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심은 분들은 이미 묘종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심어도 텃밭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여기도 지금 상추가 옮겨 놓은 상추가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색깔이 묘종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라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가지 묘종 10개 지금 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텃밭 간판입니다. 작년에 썼던 간판인데 태풍과 바람소, 비바람 속이라는 간판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낡아가지고 태풍 비바람 속에 지금 간판이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제 뒤로 보시면은 영산홍 꽃인가요? 정말 붉게 피어있고 아름다운 텃밭 풍경입니다. 여기는 일영 쪽인데요. 노고산 밑입니다. 그래서 요 뒤로 가면 공릉천이 흐르고요. 예전에는 유명한 이게 유원지였는데 지금 아주 물이 계곡에 물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으로 텃밭을 가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종종 소식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